이거 불러. 어서 선불해야 됩니다. 어느 회사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무가내 실험실입니다. 저는 막무가내 실험실의 초록이 빨강입니다. 저희 막무가내 실험실에서 실험할 주제는 천연 클리닉 대 화학 제품 클리닉 대결입니다. 천연 헤어팩과 이 화학 헤어팩의 둘이 대결하는 그런 실험인 건가요? 천연 클리닉은 이미 셀프 헤어팩으로 대중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달걀과 다시마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화학 제품 클리닉은 김희애 씨가 광고하는 요 헤드스파 7 트리트먼트 8-in-1 블랙 헤어팩 이 제품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나 이거 홈쇼핑에서 봤어. 7초인가? 그것만 있다가 바로 헹구면 된대요. 이게 액체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신박했어. 네, 일부러 요즘 핫한 제품으로 준비해봤고요. 이 두 가지 제품은 아무것도 모르는 손상모 모델분을 모셔서 모델분의 눈과 코를 막고 양쪽 머리를 갈라서 반맛씩 발라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마나 여기다 좋은 거 아니에요? 괜히 비싼 게 아닐 텐데. 이게 뭔가 더 좋지 않을까? 결과를 일단 봐야겠죠? 그럼 일단 천연팩을 먼저 만들어보겠습니다. 짠! 천연팩을 이제 만들어볼까 해요. 천연팩은 이 다시마랑 이 달걀하고 이렇게 두 개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미리 다시마를 물에 30분 동안 담가놨는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너구리 라면 먹을 때 이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찬물에 20분 동안 담가두면 이 다시마에서 끈적끈적한 점액이 나와서 이런 끈적한 다시마 우리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달걀을 나 좀 잘하는데? 놀자. 쏙! 자, 일단 이렇게 분리한 노른자를 터트려서 잘 섞어졌고요.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집에 페트병 있잖아요. 그 페트병으로 달걀 노른자 쪽에다가 이렇게 꼬부른 다음에 톡 이렇게 손에 힘 빼면 노른자만 슝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럼 이제 여기에 다시마 우리물을 섞어줄 거예요. 근데 이걸 머리에 바른다고 하니까 조금 싫긴 한데 괜찮아요. 네. 어차피 실험체이신 분은 모르니까. 실험체. 완성! 네, 자, 오늘 실험체가 돼 우리 노랑이. 저희가 지금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우리 노랑이의 눈과 코를 가려봤고요.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브랜드의 헤어 클리닉 제품 비교할 뿐이라 탈모로 손상이 심한 분을 탈색. 제가 탈모 맞아요? 갑자기 슬퍼지려고 그랬어.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느낌이 좋은지 아주 솔직하게 리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진짜 솔직하게 한다. 진짜 솔직하게. 어차피 두 가지 브랜드로 비교하는 거라서 그냥 뭐가 더 부드러웠지만 그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돼요. 1번 헤어팩, 1번 헤어팩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헤어팩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팩으로 감싸고 한 10분 후에 헹궈내도록 하겠습니다. 전 10분 동안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건가요, 설마?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2번 트리트먼트 열심히 열심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발라서.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양쪽을 다 이제 말려봤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니까 노랑이 님이 한번 1번, 2번 머릿결을 만져보고 뭐가 더 좋은지 한번 선택을 한번. 뭘 선택해요? 딱 봐도 이게 별로고 이게 좋고죠. 이거 머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걸려요. 아, 안 내려가. 이거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 건지 몰라도 나 이거 절대 안 살 거야, 진짜. 2번은 진짜 흥렬비껴. 오. 흥렬비껴. 1번은 소송걸어야 됩니다. 어느 회사였죠, 여러분? 자, 뭐 일단 우리 실험해주신 노랑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근데 너무 앞에 놓고 있었어. 이거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노랑이님. 사실은 저희가 두 가지 브랜드 헤어팩 비교가 아니라 짜잔, 1번 헤어팩과 2번 헤어팩의 비교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셀프 헤어팩을 만든 제품이거든요. 이때 머리에 발랐다고요? 이거 명백한 사기예요, 여러분. 어쩐지 오늘 코를 막더라. 아니 근데 둘이 너무 육안으로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저희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블라인드 테스트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노랑이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 시중에 나온 제품이 효과가 딱 눈에 띄게 나오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네. 머리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불안한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인식이 바뀌어버린 파라벤 성분은 딸기, 치즈, 식초, 빵 음식에서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파라벤은 그 독성 있는 발암물질 아니에요? 파라벤은 향균 효과가 좋고 독성이 낮고 비용도 저렴해서 현재 전 세계에서 방부제 또는 보존제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요. 마냥 좋은 성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허용된다는 것. 그러니 트리트먼트를 자주 사용한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막무가내 시리즈 좀 어떻게 흥미로우셨나요? 반전은 없었지만 이런 제품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저희 막무가내 실험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궁금하고 재미있는 실험으로 만나요. 안녕!